제가 사는 고시원 건물에 교회하고 절이 하나씩 있어요. 근데 교회에서 근데 둘이 경쟁관계야. 경쟁관계라서 막 서로 막 신도 유치하려고 경쟁이 심해요. 근데 절에서 드럼을 가르쳐준다고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목탁을 가르쳐준다고 전단지를 뿌리더라고. 그래서 목탁을 배울까 드럼을 배울까 고민하다가 제가 목탁을 배우게 됐는데 어떻게 잘 배운 것 같아요? 네! 네. 오홍바라 벌떡벌떡 도로도로 일어나라 사바하 오홍바라 벌떡벌떡 도로도로 일어나라 사바하 오홍바라 벌떡벌떡 도로도로 띠용띠용 사바하 마지막 퍼포먼스가 중요해요. 박수 한번 잡아요. 박수. 아 감사합니다. 아유, 벌떡 쓰셨어요? 이런 분들은 진짜 계속 쓰실 거예요. 네. 아, 이 돈은 제가 야광 목탁 사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연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불 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. 제가 9월 달에 수덕사에서 그 뭐야
어디지 거기가? 아, 내장산. 내장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내장산 주지스님께서 딱 오시더니 이복의 거지 양반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스님이 연불이나 하시지 뭐 노래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랬더니 저기 가세요. 그랬더니 제발 꼭 한 곡만 하고 싶다. 한 곡만 제발 부탁 하도 부탁을 하셔갖고 한 곡 다 시켜드렸어요. 스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그래요? 그랬더니 그 현철 씨의 봉선화 연정 있잖아요. 봉선화 연정 그 얼마나 노래 얼마나 좋아요. 네.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. 이 좋은 노래를 스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이제 딱 폼 잡고 머리 후딱 벗겨져갖고 이렇게 폼 잡고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라 이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열받은 제가 당하고 못 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도 연불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스님이 갖고 있던 목탁을 뺏어갖고 연불을 시작했어요. 근데 연불하다가 스님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어.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. 정원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믿어 걱정을 해 이때야 이래갖고 뒤지게 맞을 뻔했죠. 그냥 뒤지게 맞았으면 못 왔죠. 네. 어떻게 연불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? 네. 네.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. 어떤 노래냐면은 저 하늘의 별을 찾아.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실 때 뭘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? 하늘에 있는 보리수에 앉아 계시다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.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여기 오신 분들 해탈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극락왕생하시라고 제가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라고 박수 암성 가자.
선물 남자라는 이유로 준비했으면 다 같이 박수와 함성! 너그러운 숨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달싸요 숨쉬고 살아도 다시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다시 나만 있었니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집에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하면서도 쓰라리며 숨기고 살아 이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옆에 있어 미소를 지으며 언제 한번 가슴을 여해도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가난한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숨을 열고 두려워
돌아가.